보겠습니다. 네, 테스트 플릴레이어. 테스트 플릴레이어 이렇게 자르고요. 아까하고 똑같아요, 영상은요. 근데 아, 방금 그 정도까지만 하면은 영상이 그냥 이제 실습이다라고 말은 나오고, 실습이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서 이제 컴프를 하나 만들 겁니다. 컨트롤 N을 눌러서요. 네, 한 여기가 0초부터 네, 4초네요. 4초 19프레임 정도 되는 걸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거는 4초 19프레임, 이거는 이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요. 다 각각 값이 다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보통이 맞나요? 스펠링이? 틀렸나? AUTUM 맞나? 예. 좀 확인 좀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 녀석을 할 겁니다. 컨트롤 Y를 누르셔가지고요.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만들 겁니다. 잠시만요. 솔리드 레이어 색깔이 하얀색이 아닌 것 같네요. 하얀색이 맞구나, 맞구나. 예, 이렇게 놓고요. 눈을 잠깐 가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를 만들고요. 그리고 또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만들죠.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또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스크를 똑같이 놓고요. 여기다가는 스트로크를 집어넣겠습니다. 하드니스를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녀석을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요. 스케일을 좀 작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앵커 포인트도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요. 좋습니다. 이제 라인을 좀 더 얇게 만들겠습니다. 예. 이 녀석도 앵커 포인트도 좀 잘 좀 놓을게요. 예. 그리고 스케일을 조금
우선 얘를 눈을 가리고요. 여기가 라인, 서클이라고 하고요. 라인부터 애니메이션을 좀 라인이 아니라 먼저 서클부터 하죠. 서클을 S자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주고요. 한 7프레임, 예, 7프레임에다 주고 여기는 0으로 주겠습니다. 맨 처음은. 이렇게 맞춥니다. 이렇게 맞춰지는 동시에 라인이 이제 나갈 겁니다. 라인에다가도 스타트에다가 키를, 예, 스타트에다가 키를 주겠습니다. 스타트에다가 키를 주고요. U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15프레임 가서도 또 키를 이렇게 주고요. 이쪽으로 가서 여기는 100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지 이지 여기도 이지 이지로 넣겠습니다. 아, 여기는 이지지로 못 넣겠네요. 그냥 원래대로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서 좋습니다. 여기 이제 마스크를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마스크 값에서 패스해서 이 정도 16, 10. 예, 이 정도였을 때 이렇게 나타나요.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네, 괜찮죠? 예, 이것을 이제는 여기다가 갖고 가겠습니다. 컴프가 아니라 여기다가 텍스트라고 하죠. 나오겠죠? 스케일을 좀 줄여야겠네요. 맞추려면은 살짝 줄이고요. 조금 더 줄여보겠습니다. 살짝. 예,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오토. 예, 여기다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섀도우를 주겠습니다. 드롭 섀도우, 아니 이번엔 레디얼 섀도우를 한번 넣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어퍼스틱 그리고 소프트니스 조금 더 라이트를 라이트의 위치를 이렇게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이 정도로 라이트를 주고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계속 우리가 해왔던 트래킹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프레임 모션을 만들고요. 여기다 딱 놓고요. 이게 좋, 예, 좋습니다. 그리고 어플라이. X, N, Y. 예, 좋았습니다. 이제 다. 위치가 달라지죠?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치는.
포지션으로 겉값을 이 정도로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좀 내려와야겠네요. 살짝 조금만 이렇게 움직이겠습니다. 이 정도로. 여기 가서 좀 밑으로 한이 정도 내려와야겠네요. 포지션으로 살짝 이 정도. 예, 좋습니다. 딱. 예, 이제 보겠습니다. 플레이를 해서. 그리고 화면을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컨트롤 Y 색깔을 약간 밤갈색 이런 거 이런 걸로 살짝 넣겠습니다. 오케이 넣고요. 색깔을 좀더 짙게 해도 됩니다. 약간만 좀더 짙게 하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누르고 더블 클릭을 합니다. 마스크를 누른 겁니다. 서브트랙트를 놓고요. 그다음에 마스크 피드 값을 좀더 높이겠습니다. 이렇게 높이고요. 익스펜션도 살짝 이렇게 주겠습니다. 예, 이렇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뉴에서 어드저스트 레이어를 놓겠습니다. 어드저스트 레이어를 놓고 여기다가 컬러를 놓겠습니다. 컬러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브로드캐스트보다도 컬러에서 컬러 밸런스로 하죠. 레드 채널을 살짝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그린 살짝 빼주고, 블루 살짝 빼주고, 미드톤에서도 살짝 붉은 기를 이렇게 올려서 놓겠습니다. 그린은 살짝 올리겠습니다. 여기선. 블루도 살짝 빼주고요. 하이라이트에서는 레드를 이 정도만 넣겠습니다. 색깔이 좀 달라지죠? 이렇게. 그리고 레벨을 좀 넣겠습니다. 레벨을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고요. 컵으로 해야겠네요. 컵으로 하겠습니다. 채널에서 네, 이렇게 놓고 레드도 RGB에서도 네, 이런 식으로 네, 위아래 좀 바꿔주시면은 좀 느낌이 달라지죠? 이런 식으로 놓고 그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얘를 블러를 좀 주겠습니다. 텍스트에다가 CC 벡터블러는 여기 있네요. 얘는 굳이 벡터블러는 안 줘도 되는 거니까 그냥 패스트 블러 주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정도만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흐리게 이 정도만 예. 5 정도 주겠습니다. 5 정도. 그러면은
좀 크게 해서 보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느낌을. 이렇게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고요.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 한번. 광고는 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색깔을 그냥 있는 대로 나오면은 그거는 광고가 아니고.